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예, 저는 남의 부모라고 하는 84고요. 이름은 서재심입니다. 저는 정말 기초적인 걸 질문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그런지 애쓰를 하다 보면 관음포 만에서는 꼭 풍무군 이수신과 관음포 대첩과 팔만대장경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팔만대장경이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의 작업을 시켰던 수비대사가 교종에 관련된 건 나무 격파를 새겼지만 선종에 관련된 건 새기지 않아서 종아리 이런 선사를 불러서 선종에 관련된 걸 반각하게 했던 곳이 남해다. 그래서 보면은 16년 그 걸리는 기간 중에 49년에 와서 51년까지 3년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아 선종은 내용이 적어서 거기까지 충분히 할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까지는 했는데 근데 선종 자료는 교종은 우리가 84,000의 논문을 가지고 새겼다고 하지만 선종은 면벽 수행한다는데 그러면 그 선종에 관련된 불경이나 깨달음의 글은 어디서 자료를 가져와서 나무에 새겼을까? 제가 해설을 하면서 선종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게 저도 이해 못한 것을 해설을 한다는 게늘 마음에 걸걸었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선종 작업 내용의 자료는 주로 어디서 찾아서 팔만대장경 작업을 하는데 이런 선사가 썼는지 그 질문이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 대장경 속에는 대성 소생불교가 다 들어있죠. 통합 대장경은 모든 경전의 통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선종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보게 되면 개인 문집들이 많습니다. 선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장경 속에 보면은 그걸 선종이든 교종이든 다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선종 선조들도 화엄을 처음에 배우죠. 그럼 화엄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장경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대장경이라고 하면 종파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모든 종파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선교, 소승, 대승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저술되었던 선종의 일부는 대장 목록에 들지 않는 그 이후의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경록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했던 정도가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후에 대장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계속 이 군사도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또 어디 가지도 만들냐면은 이 선승들이 가졌던 시집까지도 만듭니다. 거기 대장 당연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장 목록에 안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종파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다만 수비법사 강의는 교정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맡으신 것이지, 그거를 어떤 특정 종파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모든 종파가 다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